다음은 수술팀 질문이고요. 니들링과 리비전을 결정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. 라는 질문인데요. 먼저 뭐 차이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이거는 이제 이 녹내장 수술 중에서 섬유주 절제술이나 젠 스텐트 삽입술처럼 이 눈의 여과포를 만드는 수술을 한 환자에서 하는 시술이에요. 여과포라는 거는 제가 좀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면 환자분들이 좀 이해를 잘 하시니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눈 안쪽에 압력이 높아서 하는 수술이잖아요. 녹내장 수술은 압력을 낮추려고 눈 안에 있는 물을 바깥으로 이제 배출을 시키는 수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. 이 섬유주 절제술이라는 거나 뭐 젠 수술이 이제 안쪽에 있는 물을 바깥으로 나오게 할 때 그 물이 그냥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말캉 나오는 게 아니고요. 이 흰자 밑에서 흰자 밑으로 나오게 이렇게 여과포라는 걸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서 이렇게 흡수가 돼요. 이렇게 배출이 쭉 되는 건데요. 그러면 이제 그 여과포가 시간이 지나거나 뭐 염증이 있거나 하면 작아집니다. 그러면 이제 수술한 효과가 떨어지겠죠. 그러면 이제 그 수술한 효과가 떨어질 때 여과포를 다시 살리는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. 그럼 니들링이라는 거는 이제 니들, 실제 이런 가느다란 바늘을 넣어가지고 밑에 붙어 있는 그 조직들, 여과포가 원래 굉장히 큰 물주머니였다 그러면 염증이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회복 과정에서 작아졌을 때 그 유착을 니들로 착착착 풀려주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꼭 수술하고 나서 컸던 여과포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. 그렇게 하는 수술이고, 그다음에 이제 리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여과포를 다시 살리려고 여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유착이 너무 심한 경우는 니들로 이렇게 해가지고 되지가 않거든요. 그러면 이제 니들링을 했을 때 효과가 별로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열어서 그 안에 불착을 실제로 다 일일이 기구를 방리하고 넓혀놓고 나오는 거고요. 아니면 이제 뭐 젠을 하나 넣는데 이 젠 하나만으로는 원하는 안압 협강 효과가 안 나오더라. 그러면 하나 더 넣을 수도 있거든요. 그럴 때 이제 기존 여과포 옆에 이렇게 리비전을 하면서 눈에 젠을 하나 더 넣을 수도 있고요. 근데 어떤 경우는 이게 만들어 놓은 대로 유지가 잘 되지 않고 약간 물주머니가 너무 이렇게 불룩하게 내려온다든지 어느 부분이 너무 얇아져서 샌다든지 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그 모양을 이제 좀 좋은 건강한 블랩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그걸 이제 변형하는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니들링이 좀 더 간단하고 시간도 빠르고 좋지만 이제 그걸로 충분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리비전으로. 결국 열어서 더 확실한 처치를 하는 거죠. 네. 그 말씀만 들었을 때는 리비전이라는 수술은 조금 난이도가 높을 것 같은데 실제로도 그런가요? 리비전은 그 왜 하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 보통 니들링은 저희가 한 5분 잡고 하거든요. 이제 그 안에 방리하고 주사 놓고 뭐 보통 그렇게 하는데 리비전은 환자마다 굉장히 시간이 길어질 수 있죠. 이분은 뭐도 더 해야 된다. 그러면 이제 더 길어지는 거고 이제 봉합을 많이 해야 되는 과정일수록 이제 조금 시간도 더 걸리고 뭐 통증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. 수술하고 여과포 상태 체크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. 네.